여러분, 뺨 때리기도 스포츠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파워슬랩이라고 불리는 이 대회는 한 장에 240만 원이나 하는 티켓도 없어서 못 구할 정도로 지금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죠. 이 괴짜 같은 대회와 가장 먼저 손잡았던 스폰서가 있는데요. 주스로 시작해 괴물이 된 브랜드 몬스터 에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키 PD입니다. 활짝 핀 꽃들과 함께 전국 대학생들의 두통 메이커 중간고사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 각성이 필요할 때 에너지 음료에 손이 가죠. 과거와 달리 레드불 말고도 요즘 에너지 음료의 종류가 다양해졌고 그 중에서 알록달록한 패키지로 익숙한 몬스터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런데 태생부터 에너지 드링크였던 레드불과 달리 몬스터는 사실 에너지 음료를 만들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몬스터 에너지의 전신인 한세는 주스로 더 유명한 브랜드였거든요. 1935년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영화사들을 상대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청량 음료로 영역을 확장하며 30년 넘게 사업을 이어갔죠. 주스에 소다까지 제품군을 넓혔지만 한센을 대표하는 유명한 음료가 있었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큰 인지도 없이 다 고만고만했고 이건 회사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포인트였습니다. 결국 어려움을 겪다가 1988년 파산 신청 이후 다른 음료 업체에 인수되고 그 과정에서 다시 회사 이름을 한센 내추럴 컴퍼니로 바꾸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죠. 비장의 아이템을 찾던 한센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에너지 드링크였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레드불이 등장하며 대중적인 인식이 자리 잡던 시기였거든요. 이걸 빠르게 캐치한 한센은 1992년 에너지 드링크 시장에 진입한 이후 지금의 몬스터 에너지를 출시하며 가능성을 확인했고 2012년 아예 회사 이름을 몬스터 베버리지로 바꿔버립니다. 업계 1위 레드불과 제대로 붙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였죠. 후발주자인 몬스터는 레드불을 어떻게 쫓아간 걸까요? 다른 길을 선택하기보다 레드불의 초기 성공 방식을 그대로 흡수해버립니다. 모터레이싱과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상대적 비주류 스포츠를 후원하는 것이었죠. 2005년 F1 레이싱팀을 인수한 이후 인지도를 빠르게 쌓았던 레드불. 이걸 본 몬스터는 전통의 강호인 메르세데스와 후원 계약을 맺습니다. 특히 메르세데스의 드라이버인 루이스 해밀턴은 F1 월드 챔피언 7회로 역대 공동 1위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고트급 선수인데요. 선수를 위한 시그니처 에디션까지 따로 출시하면서 공을 엄청 들였죠. 시속 300km를 넘나들며 질주하는 모터사이클 그랑프리, 모토GP에서도 몬스터의 전략은 같았습니다. 레드불이 2006년 혼다팀 후원을 시작으로 모터사이클 무대에 등장했는데 몬스터는 3년 뒤인 2009년부터 선수 개인 후원과 대회 타이틀 스폰서를 맡더니 2019년에는 아예 야마하 팀의 메인 스폰서가 되었죠. 이외에 산악자전거, 스노우보드, 서핑까지 레드불의 행보를 벤치마킹해왔는데요. 수십 년 동안 펼친 스포츠 마케팅 덕분이었을까요? 작년 한 해 동안 약 7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레드불이 2005년 이후부터 지켜오던 시장 점유율 40%대를 무너뜨렸죠. 그 사이 회사 주가는 약 6만%, 즉 600배 이상 올랐습니다. 애플, 넷플릭스 등 쟁쟁한 회사들을 제치면서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이 성장한 주식 1위를 차지했죠. 몬스터가 레드불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만으로 지금의 위치에 올라온 건 아닙니다. 인지도를 쌓아감과 동시에 자신만의 색깔을 넣기 시작했는데요. 축구로 뻗어간 레드불과 달리 오히려 더 마이너한 분야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UFC, 종합격투기였죠. 2015년부터 UFC의 공식 음료가 된 이후 현재까지 후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때 악동 맥그리거의 개인 후원도 했었죠. 맹수가 핥힌 듯한 몬스터의 로고는 옥타곤 케이지 바닥에 큼지막히 붙어있는데요. 그 위에서 펼쳐지는 선수들의 승부들은 내 안의 야수를 깨우라는 몬스터의 슬로건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대중들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켜줬습니다. 단순히 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선수를 키우기도 합니다. 몬스터 암이라는 이름으로 13세부터 21세 사이에 유소년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데요. 몬스터가 지정한 특정 대회에서 특정 순위권에 들면 따로 상금을 지급합니다. 총 8개의 종목에 약 14억 원의 금액을 통크게 걸어놨죠. 내가 좀 잘해서 해외 대회에 진출했는데 거기까지 갈 돈이 없다? 대회 참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요즘 선수들도 개인 브랜딩이 시대잖아요. 몬스터가 가진 다양한 SNS 플랫폼을 통해 선수 대신 홍보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총 1023명의 선수가 시상대에 올랐고 34개의 X게임 메달과 동시에 10명의 국가대표를 배출했죠.
로익서가 후원했던 근본 종목인 모토크로스, BMX, 산악자전거, 스케이트, 서핑, 스노우보드, 스키 선수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앞서 언급한 종목들은 사실 대기업의 스폰서를 받기가 쉽지 않고 내가 정말 재능이 있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주목받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몬스터아미는 해당 종목에서 땀 흘리고 있는 어린 선수들이 금전적 제약과 상대적인 조건 때문에 멈추지 않고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작은 주스 회사로 시작해 세계 2위 에너지 음료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몬스터 에너지. 이제 스포츠를 넘어 게임, 음악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단순한 음료 회사가 아닌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성장하려고 하는데요. 그들의 말처럼 앞으로 보여줄 쿨한 행보는 어떤 것들이 될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